바빠. 바빠도 잠깐 나좀 봐봐. 우리 사귀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돼? 싫다고 했잖아. No, 나인. 그럼 이 사진 인터넷에 올려버린다. 이건 내 팬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?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?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빠가 나 안 만나줄 거잖아. 나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 있어. 볼매야. 근데 오빠가 날 몰라주니까 그렇지. 오빠, 우리 일단 사귀어보자, 응? 그러고도 싫으면 내가 포기할게. 오빠, 나 기회 한 번만 주렴. 딱한 번만. 좋아. 진짜? 대신 조건이 있어. 계약서를 쓰도록 해. 계약서? 무슨 한자가 이렇게 많아? 마음에 안 들어? 그럼 관두든가. 아니야, 완전 마음에 들어.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사인해. 알았어. 그래, 일단 사인부터 하는 거야.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. 그럼 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다 삭제하는 거다. 당연하지. 오빠는 이제 내 남친인데 오빠 위험하게 하겠어? 좋아. 양자 합의하에 계약이 성립됐어. 그럼 우리 이제 커플인 거야? 그래. 완전 좋아. 그러면 오빠는 내 남친, 난 오빠 여친. 어떡해? 완전 좋아, 완전 좋아, 오빠. 좋겠다. 좋아서. 뭐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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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? 굿모닝 오빠들. 이는 빠냐? 안녕. 빵미나, 우리 종현이랑 계약 연애하기로 했다면서? 어? 오빠, 우리 남친 씨랑 잠깐 얘기 좀 해도 되지? 응? 그럼, 그럼. 제가 좀 늦지 않게 와. 무슨 용건이지? 선물 주려고. 이거 나랑 똑같은 티야. 나보고 여자 옷을 입으라고? 여자 옷 아니야, 남자 옷이야. 나랑 똑같은 디자인의 커플 티야. 그리고 그 계약서 말인데 다시 쓰면 안 될까? 안 돼. 우리가 오 사장하고 체결한 그 계약도 다시 할 수 없다고 했어. 그럼 오빠 우리 데이트도 합의 안 해줄 거야? 나 떼어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쓴 계약서야? 뭐,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다 합리적인 관계를 원했어. 누가 한 사람이 강요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옳지 않잖아. 그치? 나쁜 의미로 그런 거 아니지? 그럼. 그럼 우리 커플티 입고 남산 가서 커플 자물쇠 매면 안 돼? 오빠가 그거 꼭 합의해줬으면 좋겠어. 커플 자물쇠가 뭔데? 거기에 이름 쓰고 소원 쓰고 자물쇠를 달면은 우리 사랑이 깊어지고 꼭 지켜지는 거야. 막 러블러브가 되는 거고.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. 전에 네가 준 행운의 편지 같은 건가 본데 절대 합의할 수 없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불행도 안 오고 거기 전망도 진짜 좋아. 로맨틱하고. 내 의사는 분명히 밝혔어. 난 보컬 레슨 받으러 가야 돼. 이 계약서는 아주 완벽합니다. 이의제기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. 그럼 어떡해요? 전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. 상식이나 사회통념, 그리고 감정에 한번 호소를 해봐요. 에?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인을 한 건 내 잘못이다.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계약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사회통념적으로도 어긋나니까 인간적으로 좀 봐달라. 나 당신 정말 좋아한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죄송한데요. 방금 하신 말씀 그거요. 그것 좀 종이에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게 사회적 통념으로 너무 유리한 거지. 그러니까 나 좀 인간적으로 봐주라.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나도 몰라. 씨.
아, 오빠가 한번 봐줘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는 데이트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도대체 자물쇠를 왜 달고 싶은 거야? 가면 알아. 야 빵민아 빨리 나와. 나 스케줄 가야 된다. 오빠 내가 이렇게 애원할게. 오늘 9시 남산 타워. 나 기다린다. 난 분명 안 간다고 의사를 밝혔어. 합의 안 했다고. 인간적으로 호소할게. 꼭 와. 나 기다린다. 야, 야 빵. 인간적으로 난 인간이 아니야. 빵민아. 왼팔이. 왜 안 오지? 아니야. 그냥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. 어쨌든 오빠네 남자친구니까.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나 아닌 사람 넌 정말 구제 불능이야, 빵민아. 오빠. 이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야. 난 이 약속을 절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네 말대로 더 이상 사회적 통념 때문에 나온 거야.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서 외딴 곳에 있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하니까. 몰라 몰라. 나 어제도 너무 기분 좋다, 오빠. 나 완전 행복해. 오빠, 이방 온 거 자물쇠 달고 가야지. No, 나인. 그건 절대로 합의할 수 없어. 그래도 이번 왔는데 자정이 지났으니 우리 계약 연애 끝났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계약서에 써져 있잖아. 당 계약은 효력 발생 후 2일 자정에 마감된다. 2일? 2일이 뭔데? 2일은 다음 날이란 뜻이야. 고로 우리 계약 연애 끝났다는 뜻이지. 그런 게 어딨어? 우리 지금 막 시작했는데. 그러면 계약서를 잘 봤어야지. 엑스걸프렌드 안녕. 오빠! 오빠!